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아침 7시 52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또 고용으로 대응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이 고용,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 상승이 예상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 관망 심리가 확산되면서 혼조세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증시 역시 오늘 흐름이 혼조세로 갈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소극적인 대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거래일 계속해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코스피가 이와 같이 쭉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흐름은 더욱 빠졌습니다. 853포인트로 마감한 우리 시장 분위기 오늘도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 이런 혼조세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 유가 또한 이틀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또 우리의 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펙과 또 주요 산유국, 오펙 산유국들이 오펙 플러스라 그러죠. 여기 모두 감산을 연장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같은 경우에 1331원으로 뭐 거의 지금 갈 길을 잃고 거의 지금 움직임이 없고요. 증시 주변 자금 역시 고객 예탁금이 54조로 그래도 조금 한두달 전보다는 올라 있는 상태지만은 아직까지는 60조 이상 올라오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일까지 시한을 두고 있는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 내일까지 복귀를 한다 그러면 이 사법적 제재는 안 가하겠다 거듭 지금 복귀를 호소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의사들의 이런 파업 9일째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에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기 때문에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80%가 내일 이후에 어떤 또 이런 리스크를 맞을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3월 이후에는 면허정지 처분, 수사 뭐 이런 그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의료 대란 사태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비위축을 또 이렇게 그 극복한 쿠팡 첫 연간 흑자 매출 30조를 기록했는데요. 2023년도에 30조 기록, 또 흑자 이런 것들이 이커머스의 강자 쿠팡이 창업 이후에 첫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고물가, 고금리,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런 그 달성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의 관심주가 쿠팡과 관련된 동방컴퍼니하고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저출산과 관련된 이런 그 발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아가방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관심주 동방과 아가방컴퍼니 두 종목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삼성 이재용도 만나고 LG 구강모도 만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CXL과 관련된 관련주들, 또 XR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데요. 마크 저커버그의 이런 메타 회장의 방안, 또 오늘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통계청이 2023년 작년에 출생과 사망 발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역대 최저가 될 걸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주나 저출산 관련주들 움직임이 예상되는데 특히 아가방 컴퍼니 유심히 좀 보시면서 오늘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쿠팡 실적과 관련해서 동방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 오염수 4차 방류를 개시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인삼과 같은 신성홀딩스, 샘표 식품 같은 소금 관련주들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고,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부 매각과 관련해서 인수 의향수 제출 마감일이 오늘인데요. 아시아나 IDT라든가 아시아나 항공 같은 움직임도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또 테마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거래소라든가 STO 관련주들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SN 같은 경우에 이런 영향으로 코인 비트코인 강세에 힘입어서 크게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 역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이런 큰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튬과 관련해 가지고도요, 중국에서의 중국 리튬 기업들 감산에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강원 에너지와 같은 리튬 관련주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이 방산주와 관련된 본회의 처리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 때문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 미국에서의 또 이런 수주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현대 로템의 움직임도 이렇게 예상치 않다 예사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도요. 이 메타 저커버그 회장의 이런 반도체 협력 기대감 때문에 QRT와 같은 이런 종목들 또 AI 관련해서 또 저스템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방산과 반도체 또 STO 리튬 이런 코인 쿠팡 이런 저출산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장의 테마가 될 걸로 보이니까요. 저와 함께 두 종목 동방과 아가방 컴퍼니 관심주로 보시면서 또 오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는 수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요, 제가 지금 건강검진이 아침에 일찍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감안하시고요. 이 건강검진 받고, 금요일 날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방송이 휴방입니다. 조금 있다가 8시 40분 전으로 해서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 저와 함께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